이길 거야. 아니 필 때 잘 펴야지. 이거는 그냥 역시 좀. 야 근데 해가 조금 많이 야, 죽어가지고 야, 그래도 야. 오늘 날씨 따뜻해서 다행이다 야. 자. 오케이. 잠깐만 이게 소리가 묻히니까 저 윤상현부터 해서 조금씩 한번 봐봐요. 아 소리가 경쾌한데요? 오야 잘하네. 유라. 어 난타야 우리. 어머 소리 봐. 야 소리가 왜 이래 이거. 오 소리가 다 틀리네 사람마다. 진짜 사람이 아프네. 자 조건. 오 소리가 다 틀리네. 목탁 소리가 나. 김봉서. 어머. 야 얘는 그 다음 거 뭐고? 야 얘는 그 다음 거 뭐고? 자 어떻게? 오. 어머. 퍼쿠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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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퍼쿠션. 퍼쿠션. 오. 자 그럼 합주 시작. 자기 스타일대로. 박자를 좀 맞추고 가. 야, 우리 뭐 어떤 약간 음악이라 생각하고 아까 어떤 박자 해요. 야, 야 너 노래 한번 해봐. 발라드라도 한 번씩 불러봐. 이 박자 들어세요. 원, 투, 쓰리, 고! 내가 자가 잘못했어. 말이 다 달콤했어. 맨날 말로 시작! 저거 차고 들어가! 내가 잘못했어 네 말이 잘못했어 네 말이 달콤했어 맨날 말로 꿈꾸는 걸 몰랐어. 왔는데요. 와. 야 태근아 너가 왜 그거 한번 해봐. Every day I want you to stay but I never did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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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i 야 이거 진짜 되기는 되는 거야 진짜. 잠깐만. 부드러워졌어. 볼이 붙는다. 야 이거 되네 진짜로.
자, 우리가 와 이제 다림질도 웬만큼 다 됐어요. 다듬이질도. 근데 이거를 이 위에 멋진 그림과 시를 써야 돼. 에이, 근데 이거 안 되지. 이거 그래. 근데 이게 너무 비싸. 되지, 그래서 우리한테 다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야. 시 한 수를 가장 멋지게 적는 사람이 우리 대표로 여기 이제 그 시와 그림을 담을 수 있는 담을 수 있는 혜택. 그래서 그 찻집에 이렇게 걷는 거야. 그러니까 시 주제는 프리 자유예요. 그래, 자유. 자유. 봉선이는 잘 그려. 잘 그리네요. 나 되게 못 그려. 귀신 잘 그린다 너. 귀신 잘 그린다 너. 귀신 아니에요. 귀신 아니야? 귀신 끝나게 그린다. 대박. 아, 이거 좀 안 보이게 하면 안 돼. 뒤에 안 좋은 게 자꾸 영향을 끼쳐. 야, 그러면 너 경주 맞춰면 이거 가리고 써, 이렇게. 아, 진짜 이거 너무 안 좋은 야, 것 같아. 자, 너무 고해. 하라고. 아, 고맙습니다. 야. 이제 작품에 몰두할 수 있게 됐어요. 열반에 올라라. 네. 왜 그래? 제가 말이에요. 군대에서 그림 좀 그렸어요, 제가. 뭐 그리셨는데요, 형? 지도 그렸어요. 오줌 쌌다고? 군대에서까지? 지도 그렸다고? 침낭에 가득 찼겠네. 야, 말. 야, 넌... 달리기나 해, 넌. 말하는데. 자, 알고 있어. 아, Let's go. Come on. 뭘 그렇게 레츠고 커먼을. 태견이들 이제 가만 지켜보니까 얘가 자기 방이 따로 있어. 4차원이야. 맞아, 맞아. 완전 4차원이야. 뭐라 그럴까? 좀 쉬워. 야, 다르셔요. 쉬워. 예전에 앤데도 좀 어려워 보였거든? 근데 이제는 같이 뭐 랩 배틀해도 될 것 같고. 좋아요. 판타스틱해요. 배틀이 영어도 미국에서 그랬는데 판타스틱밖에 몰라. 한나 캐리가 판타스틱밖에 한 게 없어. 내가 볼 땐 보스턴 아니야. 보성 아니야? 보성? 아니야, 아니야. 보스턴에 보성이야. 보스턴 단과학원. 아, 나 이게 글귀가 안 올라와갖고 좀 변장을 해야겠다. 정말로 얘 웬만해서 이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회 선생님과 이회 선생님. 그렇지, 뒤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머리 비듬 있어요. 나 지휘에 있어요. 어우, 상현아, 너 진짜 한 작품 나오기 때문에 왜 이렇게 말을 안 해? 입 안 간지러? 근데 그 미술 학원이나 뭐 이런 데 가면 미술할 때 사람들 다 집중해서 그래요. 윤상현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빠가 지금. 상현이 조용하게 하려면, 그지? 그림 그리면 내가 한번 봐서 그림이라 그래요, 그럼 이제. 스케치북 하나 갖고 다니자, 그래파스랑. 나도 낙관 하나 찍어야겠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요. 죄송합니다. 이건 신생아 101대에 하는 거야. 왜, 왜? 와, 엄지가 진짜 동그래. 야, 진짜 동그래. 와, 최고다. 오늘 이렇게 동그란 엄지 처음 봤어. 어? 다리 재주 있네. 동그라니. 뭐야, 베이비. 뭐야. 자, 저희가 정말 어느 때 같지 않게 굉장히 진지한 모습으로 시화에 지금 도전해 봤는데, 자, 먼저 그러면 신봉선 양. 따스한 오후 햇살에 크림 파스타, 아메리카노를 함께한 브런치를 좋아하는 봉선. 너도 그게 무슨 말인 줄 알아? 내가? 사람들은 이런 봉선이를 꼴값 떤다 하지요. 같은 마음이구나. 가을 저녁 바삐 사는 나의 인생. 가을? 내 인생을 뒤돌아보며 일기를 쓰기 위해 초를 켜는 봉선이. 단전되냐? 사람들은 이런 봉선이를 초친다 하지요. 질문 없습니다. 아니, 안 끝났어요. 작품이 안 끝났어요. 예. 내 마음은 김희애, 내 얼굴은 신봉선. 아, 정확한데요? 못생겼다, 못생겼다 놀려도 마음 하나만큼은 곱디곱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지요. 그렇게라도 해야지요. 아니, 안 끝났어.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자라길 바랍니다. 아이고 이렇게 작품이 어이가 없길. 사람들이 시청자가 생각하는 봉선이와 현실적인 형실의 봉선이는 다르다. 내 내면에 있는 봉선이는 브런치를 다르다. 좋아하는데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꿀꺽떤다고 한다. 보여지는 신봉선만 신봉선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보면 우리 연예인들의 애환을 담은. 그럼요. 연예인의 애환. 예. 그리고 TV에서 그 보이는 화려한 모습만 보는. 화려해 보이지 않아요? 물론 아닌 사람도 쇼핑하셔야겠어요. 물론 아닌데. 본인이 생각하는 시청자가 모르는 우리 패밀리가 모르는 본인만의 매력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배려심 있고 여성스럽고. 방구나 끼지 마세요. 방에서 오늘 방구나 발전 끼지 마세요. 몇 번을 꼈습니까? 조만간에 한번 진짜 라이터로 불 붙여봅시다. 그리고 도대체 뭘 드시는 거길래 마구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오늘 저녁에 캠프파이어 한번 제가 자 우리 펫터의 마스코트 유나의 작품이 아주 기대됩니다. 아, 저는 네. 그림보다는 이 시로 더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우. 분량이 대단한데요? 편집이란 처음엔 뭐든 열심히 하겠다는 큰 열정. 웅변인가요? 처음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처음엔 너무나 들뜬 마음. 그렇게 시작된 배터샷. 고조돼요 이제 점점. 고조되는 이 분위기. 방송 후 나는 점점 괴력 유나가 되고 자주 씻지도 않는 아이가 되고 나 소녀시대인데 내 이미지 다 버리네. 재미있게 촬영한 후 기대되는 일요일 오후. 오. 결국 그 기대는 씁쓸함으로 돌아온다. 너무 그렇게 호적하는 시 하지 마. 우리가 즐거웠던 장면들은 어디로 가요? 우리는 어떻게 이 왜 이러는 거야? 그래도 패밀리 화이팅! 화이팅! 보면서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쓴 그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장면입니까? 우리가 즐거웠던 장면들은 어디로 가였는가? 조패밀리 때 숨바꼭질 어디로 가였는가? 무궁화 무궁화 꽃이 되었습니다. 어디로 가였나요? 야 그거 그래.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다시 우리 없을 때야. 우리 없을 때. 아니, 그러면은 그날, 우리가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니까 요거 한 30초 붙여주세요. 매화 꽃이 됩니다. 어떻게 끌지 안 들어? 아 걸리면 어떻게 하지? 재명이 빨리 끌어! 끌어! 좋대 모두 유나야 모두. 보스턴의 아들. 그러나 영어를 판타스틱밖에 모르는 봉태견 씨.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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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Let's go. Yeah, let's go. Fantastic. Let's go. Come on. Come on. Come on. 좋습니다. 이 고양이. 고양이입니다. 크기 좋네요. 산만하네요. 아, 아닙니다. 이게 산은 이제 뒷 백그라운드에 있는 거고 고양이는 가까이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원근감이 좀 어설프시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러려면 산이 더 작았어야 했는데. 그렇지요. 고양이에 왜 수염이 없나요? 근데 엄지 진짜. 아, 제가 오늘 수염을 밀었습니다, 오늘. 면도했구나. 면도했습니다. 유발수건 땄구나. 고양이들이요. 네, 고양이들이 사실 길을 잘 못 찾습니다, 수염이 없으면. 그렇지요. 네. 그래서 지금 사람을 못 찾고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와, 좋습니다. 이 고양이가 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자유로운 배성에서 사랑을 찾아 떠나고 있습니다. 예. 예. 고양이나 개들은 이 저 수염이 없어지면은 네. 자기 중심을 못 잡잖아요. 방향 본인도 방향 지금 중심을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고 계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디테일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걸 미는데 그렇게 안 되거든 지금. 여기서까지 밀고 있어. 우리 패밀리 여러분 및 스태프 여러분 나아가 말이 잘 씹히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아 나 나아가.
전화주셨다고 말했습니다.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